안녕하세요, 로봉태성입니다. 날짜와 시간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우실 함수는 이제 now라는 함수인데요. now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이라는 건 뭘 뜻한다?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준다. now 함수. 아울러 now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today 마찬가지 오늘이란 뜻이 있죠. 오늘의 날짜를 반환해 주는 거다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수가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now하고 today. 자, date 함수는 연월일이죠. 아울러 콤마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year 함수 같은 경우는 날짜에서 연도만 구해오는 거고요. the month 날짜에서 월만 구해오는 거고, day 날짜에서 일만 구해준다라는 거죠. so now, day, today, 그 다음에 date, 그 다음에 year, month, day 함수에 대해서 좀 직접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는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수 없이. 그래서 현재 날짜, 현재 시간. 그 다음 today죠. today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오늘 날짜를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눈 데이트 2018년 8월 9일 콤마를 가지고 구분해 줬고요. 연월일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 함수 A3에 있는 A3에서 연도만 뽑아갖고 와라. 2018년 됐죠. 그 다음에 A3에서 월만 뽑아갖고 와라. 8월 그죠. 그 다음에 데이 일만 뽑아갖고 와라. 9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가겠습니다. 타임이라는 건 이제 10분 초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말 그 콤마를 가지고 구분해 준다는 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이제 아워라는 건 시간을 뽑아오는 거고, 또 미닛 시간에서 분을 뽑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 시간에서 초를 뽑아오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 뭐 아워, 미닛, 세컨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는 타임 9시 10분 20초 9콤마 10콤마 20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워 같은 경우는 이제 A7에서 시간 뽑아오는 거니까 9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서 분 뽑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10분. 그 다음에 초 20초. 그 다음에 이제 위크데이 가겠습니다. 위크데이라는 거는 이 날짜의 위크데이, 날짜의 요일에 해당되는,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를 뽑아다 줘요. 번호를,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를 주기 때문에 어떤 요일인지는 이미 우리가 그 번호를 가지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겠습니다. 자, 위크데이인데, 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땡땡이 2014년 7월 7일이 무슨 요일이냐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우리는 무슨 요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뒤에다가 콤마 하고 여기 리턴 타입을 생략을 했어요. 일이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은요, 일생 그죠? 일이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생 일이거나 생략하면, 반대로 생일 생략하거나 일이면 일이 일요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럼 2니까 일이 일요일이니까 2는요 월요일이 되죠. 바로 여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 추주라는 함수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뭐 미리 배우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는 추주, 추주라는 거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 추주라는 함수는 여기에 위치에 있는 어떤 숫자가 1이면 일요일, 2면 여기, 3이면 여기, 4, 5, 6, 7 이렇게 활당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결과 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은 일요일, 그 1이거나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했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수식을 세워주면 2니까 월요일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위크데이 함수하고 추주 함수를 중첩시키면 이렇게 좋은 예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즈 360, 이건 뭐냐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인데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시작 날짜부터 종료 날짜까지의 경과한 날짜 수를 갖다 구해주는 게 바로 데이즈 360이에요. 가겠습니다. 자, 이거죠. 는 데이즈 360 데이트 2015년 1월 1일서부터 데이트 2015년 1월 10일까지 며칠 경과되느냐. 9일 경과됐다. 데이즈 360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밸류. 자, 데이트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함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1급에 해당이 되는 함수예요. 1급에 해당되는 함수인데, 날짜 형태의 텍스트를 그
데이트, 밸류, 날짜의 밸류, 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값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는 데이트 밸류 가로 열고 그 땡땡이 1900년도 1월 1일 땡땡이 하고 엔터 쳤던 일이 나왔어요. 바로 이걸 알아셔야 돼요. 1900년도 1월 1일이 1900년도 1월 1일이 바로 1이에요. 엑셀에서는 얘를 1로 계산합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또 하나 볼까요? 는 데이트 밸류 2018년 1월 1일 까지. 그러니까 1900년도 1월 1일이 1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 1월 1일까지 며칠? 43101. 그렇죠. 결과를 묻는 문제는 좀 난이하겠죠. 는 데이트 밸류 1900년 1월 3일. 1월 1일이 하루니까 1이니까 1월 3일은 3이 되겠죠.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트 밸류 함수는 1급 기준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시작 날짜 전후 개월수가 있는데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 후 개월수를 반환해줘요. 됐죠? 이 데이트. 자, 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데이트 2015년 9월 1일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9월달에서 마이너스 두 달이면은 8월달, 7월달. 그래서 2015년 7월 1일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어먼스. 이어먼스라는 건 뭐냐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개월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지막 날을 반납해줘요. 마지막 날을 반납해준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을 반환해준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어먼스 가겠습니다. 여기죠. 2015년 9월 1일 1, 그러면은 1이니까 9월의 다음 달인 10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월 마지막 날 31일 반환해준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즈 가겠습니다. 시작 날짜 끝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일단 네트워크 데이즈는 직원의 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이용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만약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의 작업 일수를 계산해 주는데 주말하고 휴일을 제외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무슨 함수겠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됐죠? Network Days. 자, 이 부분이죠. Network Days 데이트 2014년 7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며칠이 나오느냐? 달력 보고 자 계산하면 23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은 쉬었어요. 휴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줘요. 그러면 하루를 빼니까 22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네트워크 데이즈는 1급 함수입니다. 1급에만 해당이 되는 함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위크넘. 위크넘이라는 건 뭐냐면 위크는 주고 넘버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주가 몇 번째 주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또 반환 타입은 1이면은 기본값이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주 시작하는 거고 2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부터 주 시작하는 거다. 그 개념이고. 그래서 해당 날짜가 몇 번째 주냐 그거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자, 위크넘 가겠습니다. 는 데이트 2014년도 1월 31일이 몇 번째, 그죠? 타입은 1로 줬고요. 다섯 번째 주예요. 그래서 위크넘도 마찬가지로 1급 함수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워크데이즈. 워크데이즈. 자, 워크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주말하고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 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일수, 뭐 배달일, 그 다음에 청구서 기한일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용이 된다. 이것도 좀 말장난 조심하시고. 자, 여기죠. 2015년 9월 1일. 9월 1일서부터 이제 그 두 번째 경과를 했어요. 그럼 9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틀이 경과하면 어디 해야 돼요? 하루 경과하고 또 하루 경과하면 9월 2일, 9월 3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6을 갖다가 뭐냐면 뒤에 6 여기에요. 2015년 9월 3일은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럼 이날 쉬어야죠. 창립기념일은 쉴 겁니다. 쉬어요. 빼야죠. 그러면 두 번 건너뛴 날이 9월 3일이 아니고 9월 4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창립기념일이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9월 4일이 나왔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어플랫 가겠습니다. 이어플랫 같은 경우는 그 2015년 1월 1일에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몇 퍼센트냐, 1년 중에 50%요.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니까요. 그죠?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함수 좀 정리해 드렸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조금 또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아까 이제 위크데이 같은 경우는 날짜에 그 해당되는 요일인데 문제는 번호로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반환값의 종류 때문에, 아까 1일이거나 생략하면 1이 일요일,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고, 2가 주게 되면 1이 월요일이 되는 거고요. 3을 주게 되면 3이 월요일이 돼요. 아까 0이 월요일이 돼요. 3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또 힘드셔도 일생 1이거나 생각하면 1이 일요일이고, 리턴 타입에 2를 주게 되면 1이 월요일, 3을 주게 되면 0이 월요일이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아울러 아까 우리 추저 함수를 이용해서 또 쉽게 구하는 방법도 좀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통계 함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